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2차 전지 관련 이슈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중국차 수출이 세계 1위, 비아디는 세계 최고 전기차 회사. 이제 뭐 이런 유의 얘기들을 이제 아마 뭐 기사나 이제 각종 증권 방송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진짜로 그런지 이 좀 속사를 네. 좀 이제 파헤쳐보는 이제 그런 시간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이런 뭐 기사들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한국경제TV 쪽에서 나온 기사, 미국까지 제쳤다. 중국 전기 승용차가 수입 2위를 달성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 얘기는 이제 모델 Y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아디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뭐 이렇거든요. 밑에 보면은 이제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중국산 전기차들이 완성도가 뛰어나서 수입 후 국내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오르고 의존도도 커질 텐데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하고 이제 마치 기사를 보면은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이 대한민국에서 되게 잘 팔리고 있는 듯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잘 팔릴 거니까 좀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네. 류의 이제 기사가 사실은 되게 많은데 저게 많이 틀린 얘기입니다, 현실하고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카마라고, 이게 한국 그 자동차 앤 모빌리티 이제 그 협회 뭐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작년 여름 정도에 나온 이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중국 로컬 기업의 성장이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해외로 확대하고 있다. 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뭐랄까 이 국민들을 많이 이제 오인하게끔 하는 오도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보고서고요. 기사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요 수출국으로 나오는 게 벨기에, 영국, 태국, 스페인, 호주, 필리핀,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렇게 집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독일, 뭐 프랑스 이런 쪽이 중요하거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큰 시장이고. 근데 여기 네. 보시면 그런 주요한 시장들은 여기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 카마의 보도 자료에 이제 세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중국 로컬 기업의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자동차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비아디나 뭐 이런 쪽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수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수출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주요 시장인 미국, 독일, 한국 수출을 없냐 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보고서에서 주로 주장하는 바는 이제 중국 로컬 기업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관련된 얘기인데 과연 중국 로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 근거가 있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카마라는 이 협회가 이 보시듯이 이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이 뭐랄까 이제 이 주도하는 이제 협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렇게 중국 자동차 회사들을 이제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좀 의도적으로 띄운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예. 좀 이상하다. 네. 예.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요런 얘기가 사실은 이제 이 출발점이 2023년이니까 작년 1월 달에 그 3프로 TV에서 이제 독일 제친 중국, 일본 이어서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 하는 이제 저때 보도를 그 저 무렵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퍼져나가서 이게 1년 동안 계속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중국산 이제 자동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이제 글로벌하게 대단히 뛰어나고 이게 이제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식으로 이제 뭐랄까 사람들이 좀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좀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카마에 놀리면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의 세계 최고는 중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마트폰이요? 예, 스마트폰의 세계 1등은 애플이잖아요. 다들 이제 애플은 그렇죠. 미국 회사니까 스마트폰의 세계 최고는 미국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사실은 애플이 지금 생산은 90%가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저 애플 휴대폰을 갖고 중국산 휴대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미국까지 제쳤다 중국 전기차 수입 1위, 2위 할 때 나온 그 기사는 그 기사의 수입 2위를 차지한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테슬라의 전기차를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미국산 미국의 전기차냐, 중국의 전기차냐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같이 미국차라고 생각할 텐데 기사는 그렇지 않고 중국산 전기차다, 중국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논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고 계시는 애플의 아이폰이 결국 그게 중국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휴대폰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니까 우리 이 뭐랄까 휴대폰 만드는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이제 크게 조심해야 된다, 위협을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유독 자동차 분야,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만 이런 형태의 이 사람들을 좀 뭐랄까 오인하게 하는 얘기가 너무 넘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MG라는 차입니다. MG의 이제 스포츠카인데 저게 원래 영국 브랜드예요. 근데 영국 브랜드였는데 이 중국의 SAIC라는 상하이 기차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저 지분을 100% 사서 지금은 이제 중국산 중국 이 최대 주주가 있는 자동차 회사가 된 겁니다. 예. 저 차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돼서 해외로 수출된 거거든요. 그럼 저 차는 중국 차인가 영국 차인가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100% 네. 저걸 갖고 다 중국산 차다, 중국의 자동차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거든요. 다음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맥락인데 볼보도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 이제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로 볼보 하면은 이제 내구성, 안전성이 이제 대명사로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 볼보 또한 이제 지리 그룹이라는 중국 회사가 10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볼보에서 산하의 전기차 브랜드가 별도로 있는데 그게 바로 폴스타입니다. 네. 그러면 볼보하고 폴스타에서 중국에서 만든 저 자동차 전기차는 중국 차인가 스웨덴 차인가 이런 거를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애매하다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거를 이제 해석을 사실 볼보나 폴스타 가지고 중국 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지금 얘기는 기사는 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저게 이제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수출 1등으로 올라와 있는데 중국산 중국 수출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세계 1위다 할 때 저런 차들이 그 통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이 좀 이상하지 않나?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차, 그다음에 중국산 배터리 이런 거를 그렇게 찬양을 못해서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대형 프로 이제 증권 프로에서 다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또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온 중국차는 짝퉁 무시했는데 일본까지 제쳤다 반전해서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았네요. 예. 중국이 지난해 5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해서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2등이었고요. 1등이 일본이었는데 기존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이제 1등으로 중국이 올라섰고 이어서 3등이 독일, 4등이 한국, 5등이 멕시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위권을 점령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꼭 따라 나온 얘기가 중국 완성차 업체들 비아디나 니오나 이런 거에 대한 찬양 기사들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같이 따라 나와요. 네.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저 중국산 비아디나 니오 같은 애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아주 극히 미미하거든요. 저 500만 대에서 아주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저렇게 써놓고 밑에 비아디 얘기를 해놓으니까 마치 사람들이 느끼기에 비아디가 수출을 되게 잘하는구나. 비아디가 세계를 점령하고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거죠. 예, 예. 다음 한번 보시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겁니다. 중국 수출 500만 대가 500만 대 수출해서 1등이다. 여기에 담긴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완성차 5개사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 그 다음에 이제 쌍용, 쌍용이 저기 KG 모빌리티 바뀌었죠. KG 모빌리티, 그 다음에 GM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르노가 있는데, 이 다섯 네. 개사가 2023년에 총 판매한 자동차가 799만 대입니다. 한, 여기서 이제 한 130만 대 정도가 이제 내수로 쓰였고, 그럼 나머지 654만 대는 수출했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 한국 완성차 5개사가 중국 수출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수출이 더 많이 한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런데 왜 중국이 수출이 500만 대라서 1위라서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현대 기아차 단일 브랜드만 보더라도 작년에 730만 대를 생산해서 597만 대를 수출했거든요. 현대 기아 한 브랜드가 수출한 물량이 중국 전체가 수출한 물량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지금 통계는 이제 중국에서 수출한 게 1등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는 이제 이 우리나라 브랜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다 이제 수출을 더 원활하기 위해서 공장이 해외로 진출해 있습니다. 해외 공장이 있는 거죠. 네. 미국만 현대 기아차만 해도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고 유럽의 체코에도 공장이 있고 그 현지 생산한 현지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현대차가 수출한 거지만 실제로 무역 통계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니니까 미국에서 예. 생산한 거고 유럽에서 생산한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제 미국에서 만든 현대차, 유럽에서 만든 체코에서 만든 현대차도 다 같은 대한민국의 현대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500만 대를 중국이 수출을 해서 1등을 한다고 해서 그 중국의 차가 경쟁력이 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직 수출할 만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 공장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직 중국은 멀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마땅한데 지금 단체로 뭐 지금 중국의 이제 사대주의 사상에 빠졌는지 그 중국을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으니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비아디하고 현대기아차만 딱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봐도 비아디가 아직 현대기아를 쫓아오기에는 아직 차례 멀었다는 게 여기 드러납니다. 이거는 이제 22년 자료인데 22년의 수출 대수가 현대기아가 550만 대를 수출할 때 비아디가 수출 물량이 고작 5만 7천 대였습니다. 아, 네.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아까 기사는 비아디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출해서 세계 1등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예. 현대 기아에 10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PHEV 이 두 개만 딱 발라서 보더라도 22년도에 현대 기아가 50만 대를 수출할 동안에 비아디가 5만 7천 대밖에 수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놓고 봐도 10분의 1이고 전체 차량 수출을 보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비아디는. 네. 그러니까 우리에 비해서는 수준이 아직도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 저걸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통계를 해석하지를 못하는 건가요? 그 뭔가 무슨... 의도를 갖고 아, 통계를 예 통계를 왜곡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국민들을 이게 지금 단체를 속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유럽 연합 내 자동차 판매 순위 보시면은 1등 폭스바겐, 2등 스텔란티스, 3등 르노, 4등 현대 자동차입니다. 비아디는 저 순위 안에도 없다고요. 네. 23년도 들어갖고 이제 비아디가 이제 이게 선진국 시장 주요 시장은 이제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도 아직 비아디가 승용차를 못 팔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호주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 쪽으로 이제 수출을 그러니까 좀 주요 시장 아닌 쪽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확대를 해 갖고 비아디가 많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대 기아의 전기차 수출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차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네. 말씀 드리고 다음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제 비아디가 그러면은 이제 이 그렇게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차를 팔았을 때 이게 성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비아디가 한국에서 이제 차를 판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 차입니다. 하루에 한 대도 못 팔았다. 한국 도전장 던진 중국의 야심작 굴욕해서 저게 비아디의 1톤 전기 트럭 T4K라는 건데 저게 작년 한 해 동안에 총 213대를 팔았다는 겁니다. 네. 원래 3,000대 팔 계획이었거든요. 10분의 1도 안 됐네요. 예. 저거 안 팔려갖고, 저 홈쇼핑에서도 저거 팔고 그랬어요. 파격 할인해갖고. 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네. 안 산단 말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누가 중국산 차를 사고 싶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T4K가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최초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그 포터나 이제 그다음에 봉고에 비해 갖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겁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싸면은 또 살만한데 비싸니까 안 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이제 LFP로 하면 차가 싸다며요. 네. LFP는 비싸잖아요. 지금 200만 원 우리 한국 자동차보다 비싸다고요, 저게. 그러니까 LFP가 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 제가 드리지만.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가 돼서 사실은 이제 아까도 그 김필수 그 교수가 얘기했듯이 중국의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가 들어오면은 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을 많이 석권할 거다는 얘기가 이제 사실은 1, 2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아디가 1, 2년 전부터 한국 시장에 승용차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요. 관심을 보이고 시장 조사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아, T4K도 팔아보니까 이거 지금 안 팔리는데 야, 승용차는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발을 빼려고 한다는 기사입니다. 예, 그냥 네. 이제 들어오려고 노력을 좀 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 마케팅 하는 회사도 접촉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네, T4K 210석대 팔고요. 예. 네. 다음 한번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산 전기버스는 한국에서 빠르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듯이.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버스 사업자가 사니까 버스 사업자는 싸면 장땡이요. 보조금 많이 주죠. 네. 예. 저게 아마 이중 보조금 받을 겁니다. 중국에서 보조금을 한번 주고. 작가님이 예전 시간에 한 두세 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 아, 왜 중국 전기차에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줘야 하는지.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한번 받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더 받으니까 두 번을 받으니까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 중국산 전기버스에 첫 번째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두 번째 보조금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줄이고 두 번 주니까 저게 이제 계속해서 싼 가격을 이제 메리스로 해서 지금 54.1%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이게 이제 버스 업자는 싸니까 좋겠지만 실제로 타는 승객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기 채널 A에서 이제 보도가 난 건데 중국산 전기 버스가 언덕에서 미끄러져 갖고 저 타를 타고 있던 승객 7명이 부상당했다는 겁니다. 아, 네. 예. 운전사 아저씨가 항상 잡으라고 그래요. 손잡이 잘 잡으시라고. 여기 올라올 때 올라오다가 밑으로 가끔씩 밀린다는 겁니다. 저게 차량이 그러니까 저 전기 버스가 이제 힘이 딸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버스가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싼 맛에 버스 회사는 그냥 싸니까 그냥 자기가 타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타는 승객들은 저런 문제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기 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공용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 소비자들의 이제 후생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생각 없이 자꾸 하니 저런 사고가 자꾸 생긴다는 거고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지난해 9월에도 서울 종로구에서 언덕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려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사고 났을 때 그 버스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버스였다는 겁니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뉴스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 중국산 전기버스가 하자투성이다. EV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이제 EV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중국산 전기버스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LFP. EV 특성상 문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전기차를 팔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승객 안전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내버스가 너무 추워요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힘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이 히터를 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이 중국산 전기버스 타면 추워서 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하루 종일 운전하는 운전기사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종일 히터 꺼놓고 자기가 운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회사들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싼 맛에 사고 뭐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 그 피해는 지금 버스를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분 그다음에 버스에 타는 승객들이 지금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이제 귀중한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요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 제조사 6개를 저기 지정을 하거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정했냐면은 현대차, 우진산전, 범안자동차, GS글로벌에 그다음에 파라인모터스, 이온모터스 뭐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한 거고
이 중에서 현대차 등 국내가 3개, 나머지 3개는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진산전이나 법만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국에서 이제 들여와서 국내에서 좀 조립하는 형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는 이게 지금 이 뭐랄까 소비자 후생 이제 뭐 복지 이런 거하고 사실 교통 복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 중국산 버스들은 다 퇴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고요. 네. 업계에서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중국산 전기차 도입 방지와 국산 전기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상태고 이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조치가 빨리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된 자세한 상황들 알아봤는데요. 뭐 시장에 알려진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른 내용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무분별한 중국산 전기차의 도입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